AI 기반 공식 뉴스를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케온 뉴스 조우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뉴스와 공시가 나왔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코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3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47.1% 증가했습니다. 대덕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460억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562.9% 늘어난 수준입니다. 세방은 1분기 영업이익이 19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230% 늘어났습니다. TYM의 1분기 영업이익은 3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3.7% 증가했습니다. 네, 대표님, 첫 번째 공시 종목이 아비코전자, 어떤 내용이죠? 이 아비코전자는 사명에서 보다시피 이제 전자기업, IT 기업인데 특별히 이제 과거에는 인덕터라는 수동 소자를 주로 생산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그 DDR5의 이제 수혜주에 분류되기 때문에 이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DDR5라는 건 이제 메모리 PC나 이제 노트북에서 그 데이터를 전송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이제 그 경로 중 하나인데 지금은 이제 DDR4를 쓰고 있다가 이제 DDR5로 넘어가는 이제 과도 기간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인텔의 그러니까 PC랑 데스크탑에서 이제 주요한 CPU를 제작하는 인텔이 작년 12월에 이제 DDR5에 대한 PC용 그 CPU를 이제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서버용 그 DDR5를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DDR5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주목하면서 그리고 이제 DDR5에 대한 많은 주식들이 올라갔습니다. 아비코전자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잠시 이제 아비코전자의 작년 이제 그 실적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비코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DDR5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제품, 인덕터나 이런 수동 소자를 갖고 이제 생산을 하는데 이 제품들이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 이제 피해주로 분류가 됩니다. 굳이 이제 분류한다면 시장에서 이제 그 수요가 적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안 좋았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분기 들어서 코로나가 많이 풀리면서 다시 이제 아비코전자 1분기 실적이 아주 좋아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DDR5가 이제 추가로 이제 더해지기 때문에 아비코전자의 이제 기존에 있던 매출 수익에다가 DDR5라는 새로운 어떤 먹거리가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제 아비코전자의 올해 이제 전망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기존에 있던 제품과 매출이 있고 여기다 새로운 이제 성장이 기대되는 DDR5가 추가되기 때문에 아비코전자에 대한 기대가 높고요. 이 때문에 이제 아비코전자를 올해 하반기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비코전자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세방입니다. 역시나 오늘 8% 급등을 하고 있던데 예. 실적이 잘 나왔죠? 그렇죠. 예. 세방이라는 기업이 낯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세방이라는 기업이 이제 물류, 하역을 갖다가 전체 매출의 한 80%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물류라는 건 이제 그 우리가 운송하는 국가 간에 이제 교류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물류라는 거가 필수적인데 역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엄청나게 심해졌을 때 물류가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방도 좀 힘들었고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됐기 때문에 세방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세방이 이제 여기에서 물류 하역의 비중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세방의 이제 그 영업 실적이 기대가 높은데 여기에 추가로 이제 주목할 점 무엇이냐면 세방의 계열사는 세방전지입니다. 3명에서 보시다시피 세방의 계열사인 세방전지인데 세방전지는 2차전지 배터리를 갖다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2차전지냐면은 완성차 기업의 완성차 전기차의 분야에 해당하죠. 완성차 기업의 이제 2차전지를 갖다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때문에 그 세방전지가 이제 한때는 이제 2차전지 한창 각광을 받았을 때 세방전지 역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세방전지의 그 고객사로는 이제 BMW, 현대차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방전지 역시 주목을 받고 이 단순한 어떤 그 전망이 아니고 실제로 납품을 해서 이제 시장에서 BMW, 현대차에 납품한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시장 주목받은 것이죠. 그 세방이 원래 갖고 있던 물류 기업이 코로나가 이제 풀리면서 경기 재개조로 분류가 되고 그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물류와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데 더불어서 계열사로 했던 세방 전지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매출이 이제 날개 돌듯이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점이 주목받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세방이 이제 작년 10월 달에 국세청에서 이제 탈세 의혹 때문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에 조사를 받았는데 작년 10월에 이제 국세청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이 해당 회사가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았는데 세방이 이제 별도로 그 공시를 하면서 우리 회사가 이제 국세청에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탈세 의혹이 해소됐습니다. 탈세 의혹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주가에는 안 좋은 것이고 매출이 안 좋은 것인데 탈세 의혹이 해소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방의 악재가 털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가 이제 본격화되고 국세청의 조사도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세방의 이제 올해 매출과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 세방의 올해 예상 PER이 이제 한 3.4배, 4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PER이 낮죠. 그러니까 물류 때문에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데 PER이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세방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비코전자와 세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